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절대 긍정과도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있긴 하나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내 자신에 대한 처지와 분수를 안다는 뜻도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사를 통하여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이 보름 동안 라면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위해 여행비를 모으려고 라면에 고추장을 반찬 삼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라면을 먹는 것도 다행이다 싶어 열심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라면 냄새만 맡아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엔 내가 굶어도 라면은 못 먹겠다라며 라면을 치워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절대 불교 신자였기에 예수를 믿는 아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에게는 밥도 아깝고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호적을 파서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였습니다. 친했던 친구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부모님께 그렇게 불효하면 안 된다며 부모님 뜻을 따라 예수를 버리라고 충고도 하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모두가 저를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해도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고집으로 3일을 굶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장발장이 왜 빵을 훔치려고 했는지 저는 그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라면국물 냄새에 영혼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일주일 동안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때는 그 라면이 지겨웠는데 지금 제 처지를 보니 라면 국물만 주셔도 저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비극적인 순간에도 라면 한 그릇에 감사를 할 수 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는 수많은 중환자들에게 라면 한 그릇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대답은 못하지만 그 맛있는 라면 나도 야무지게 먹어보고 싶습니다라며 가슴속으로 수없는 고백을 외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있을 때가 아닌 없을 때 진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살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시면서 잘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영화 길에 등장하는 참파노와 젤소미나의 이야기를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파노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가슴으로 철근을 끊는 시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헐값으로 산 여자아이 젤소미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파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젤소미나는 참파노의 모든 것을 사랑하였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그의 공연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에 크게 성공한 참파노는 아름다운 여인과 눈이 맞아 멀리, 아주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가 된 젤소미나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잠잘 곳도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지가 되어 나타난 참파노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젤소미나를 찾습니다. 그러나 젤소미나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젤소미나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난 참파노는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를 미친 듯이 뛰어가며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